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천 선수촌에서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파리 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데요. 이날 선수단은 개회식과 시상대에서 입을 단복과 시상복을 공개하고 종목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이상, 종합순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개막 14일 전인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파리에서 현지 적응과 컨디션 조절을 위한 사전 캠프를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2면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우선 송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곧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12면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잠실과 사직, 광주 3개 구장에서 현장관람 시각장애인 야구팬을 위한 중계 음성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야구장에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은 현장에서 무료로 대여 가능한 소출력 FM 라디오 단말기와 이어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TV 중계방송 음성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관람객은 잠실과 사직, 광주 구장 내 KBO 중계 음성지원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단말기를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용 유선번호 1666-0720으로 연락하면 중계 음성 서비스 이용 사전 예약과 함께 단말기 좌석 전달과 회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12면 소식입니다. 복지TV에서 8월 27일부터 2024 KWBL 휠체어 농구 리그를 매주 주말 낮 12시에 중계 방송합니다. KWBL 휠체어 농구 리그는 지난 7월 28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첫 경기를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복지TV는 이번 농구 리그 중계에서 수어와 자막, 화면 해설 방송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 채널인 복지TV는 스카이라이프와 IPTV 채널 199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